하나씩 눌러보세요. 이거는 뭐 땅을 높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서 하나씩 눌러보셔도 월드에 지장이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지장이 생긴 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이건 뭘까요? 어머머머. 어머 세상에. 완전 멋있게 변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월드 만드시는 분들은 쓰시겠죠? 저는 눈이 아픕니다. 안경을 끼는 유저라 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격자는 뭘까요? 체크를 해봤는데 가까이 가서는 효과가 없나 봅니다. 큰 격자도 체크 빼고 다섯 번째는 그림자예요. 산 같은 게 있으면 그림자 때문에 멀리서 보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껐다 켰다 하시는 건 본인 스스로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는 안개 효과 끄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뭐 동영상을 찍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땅을 파실 때 물을 팔면 물 밑에 땅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안개 효과 같은 건데 요 체크를 빼시면 땅 밑까지 다 보입니다. 히히히히히. 그다음에 이펙트 이름. 이거는 나중에 오브젝트로 이펙트를 넣으면 그 오브젝트가 들어간과 동시에 그 오브젝트 이펙트의 이름이 딱딱딱딱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체크해주고 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은 스포너 이름이고 마찬가지로 맵에 들어가면은 이름이 뜹니다. 그다음에는 나무 이름. 나무 이름은 뭐, 나무야 뭐안 보이겠습니까? 이펙트 넣으실 때는 PD 체크를 하세요. 스포너와 나무는 눈에 보이는데 이펙터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메뉴는 이펙트 일시 정지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시간 설정. 시간 설정은 제가 다른 곳에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요. 이게 동서남북을 설정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시간 설정해서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시간 설정을 해서 아침에 해 뜨는 시간, 6시 15분. 맞춰 놓으시고, 제가 맞춰볼까요? 6시 15분으로 맞춰서, 6시 15분 하고, 위에 X를 탁 꺼버리시면, 이렇게 어두컴컴한 날이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다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로 찾으셔서, 화면을 돌리시면 해를 찾아보세요, 해. 아침에 해 뜨는 시간입니다. 어래? 여기가 해다. 달도 있으니까 달은 조심하세요. 달은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설정을 할수 있는 유용한 녀석입니다. 시간 설정은. 도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설정 밑에 레이어네요. 레이어의 지형, 건축, 물, 대기층, 배경, 신, 바닥, 벽, 오브젝트, 이펙트, 식물, 기타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포토샵을 하진 않아서, 그다음에 카메라 설정. 이라고 메뉴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 설정은 뭘까요, 이게? 사물이 세밀하게 표현되는 거리. 게임 자체 내에서 보여지는 건가 봅니다. 이런 걸 줄이면 렉이 좀 줄어들까요? 그 다음에 도구 제일 마지막 메뉴 두 개가 있는데, 데이터 연결망. 클릭하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나중에 마을을 막 만들고 나서 하면 뭔가 렉 유발하는 걸 줄여주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연결망 재구성. 이것도 검색을 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급 우울해지고 있어요. 한글로 해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알수 없는 이 말들은 뭐죠? 그다음 메뉴는 도움말. 그다음에 버전, 그다음은 제작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움말은 영어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한번 클릭해볼까요? 아, 이런, 이용할 수 없는 페이지인가 봅니다. 돈 많은 필요가 없군요. 제일 마지막 메뉴. 그 밑에 도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주 보는 화살표입니다. 이건 오브젝트를 선택하는데 쓰실 수 있으세요. 그냥 선택만 가능하세요. 선택을 해놓고, 뭐, 딜레이트 키, 삭제 키를 누르시면 그 오브젝트는 삭제되는, 뭐, 그런 효과를, 효과인가요? 그런 걸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이동, 그 옆에. 이거는 오브젝트를 하나 놓으면, 어머 세상에. 오브젝트를 임의로 하나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아후, 힘듭니다. 가르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요, 이렇게. 제가 나무를 오브젝트를 한번 놔봤는데, 이 오브젝트를, 아휴, 이 오브젝트를, 왜 선택이 안 될까요? 왜 이러지요? 어머, 무슨 일이지요?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됩니다. 뭔 일일까요? 삭제를 하고, 다시 넣어볼까요? 넣었습니다. 다음에, 오브젝트 이동을 눌러서, 어머나! 너 뭐니? 나중에 해요. 그냥 메뉴를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화살표는 오브젝트 선택, 물체 선택, 선택 후에 삭제 가능하시고, 다음 두 번째, 네모에 화살표 4개가 있는 이 도구는 오브젝트 선택도 가능하고 도로와 사물 같은 거더 섬세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마디로 이동기. 세 번째 네모 박스에 화살표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저건 오브젝트를 거의 위주로 쓰는 것 같아요. 오브젝트를 딱 땅에 초안을 했는데, 이게 영 위치가 뭐 땅에 달라붙지 않고 공중에 떠 있으면 그거를 조정도 할수 있고, 그리고 회전, 뭐 이게 뭐 동쪽을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동쪽으로 돌리든 이렇게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그 옆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게 많죠? 우리 시 만들 때도 자주 쓰는 거예요. 실행 취소, 실행 다시 앞으로 돌리기, 이거는 실행을 취소시키기, 뒤로 돌리기. 그 옆은 격자. 지금 제가 격자를 클릭을 아까 해놨었죠? 지금 이렇게 네모 반듯한 바둑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격자고요. 그 옆에 다이아몬드에 3되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 보통 게임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편집 모드만 켜지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은 안 쓰고 다음에 건물 같은 거 놓으실 때 쓰시면 아주아주 아주 유용합니다. 격자를 켜놓을까요? 그 옆은 도로와 나무. 크게 관로부터 말씀드릴게요. 큰 거부터. 그 다음은 부지. 그 다음은 지형입니다. 월드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애들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나무의 화살표 파란색은 나무를 그룹화 시켜주는 거. 왜, 엑셀에 보면은 도형 같은 거 그룹화 시키잖아요. 같이 움직이게.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무 개별화 또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에 망치가 되어 있는 거는 도로를 건설하는 거. 그 옆은 도로를 포장이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 포장이라고도 말을 또할수 있겠고, 도로 정리라고 해야 되나? 도로 포장 해설, 누가 하셨는지 잘 하셨습니다. 도로를 정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도로가 울퉁불퉁하다면, 그 도로를 뭐, 안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를 눌러볼까요?
부지는 집 모양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건 당연히 부지를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이드와 집이 있는 건 부지 복사. 그 옆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부지를 평지로 판판하게 펴주는 거예요. 잘못 쓰면 부지가 도로보다 위로 솟을 때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옆은 테두리 다듬기. 이거는 써보진 않았는데 다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형을 보시면 탑이랑 붓 모양, 이게 지형을 편집하는 거예요. 보시면 막 되게 막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배워보아요. 그리고 그 옆은 해수면 맞추기. 이건 물을 파놨잖아요? 그럼 그 물을, 이것도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 옆은 메파일 추출하기. 이거는 다른 파일을 추출하는 건가 봅니다. 다른 땅을 추출해서 일로 불러오는 건가? 네, 메파일 가져오기도 있네요.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위로 돼 있는 건 파일 추출,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는 건 파일 가져오기. 뭐 썬셉밸리나 이런 데 파일을 가져오거나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나 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배울 거는 월드를 저장을 해서 내 게임에 불러오는 그걸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파일을 월드를 다 만드셨으면 저장은 수시로 하시겠지만 저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다시 눌러서 이 옆에 보시면 지금 보이세요? 제 마우스 동그라미 하늘색에 마을 이름이 월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맨 위에는 월드 속성, 그 밑은 레이어 추가, 부지 추가할 때 레이어 추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 확대. 이건 뭘까요? 트리 축소. 나무를 확대하고 축소한다. 뭐 그런 뜻일까요? 다음에 같이 저랑 배워보아요. 일단 우리는 팩파일로 전환을 해서 내 월드를 내 게임에 불러오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월드 속성 제일 위에 메뉴를 누르세요. 그럼 보면 맨 위에는 월드 이름, 그 밑은 설명, 그다음 그 밑은 썸네일이라고 해서 미리 보기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세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지 파일이 추출이 안 되더라고요. 팩파일로. 일단은 적혀 있는 이름이라도 다시 적어줘야 되나? 일단 다시 적고 설명으로 은하 마을 해놓고 썸네일은 뭐 포토샵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아이고 혼자서 말을 하려니까 목도 아프고 외롭고 춥고 슬퍼요. 부끄럽고. 자, 저는 포토샵을 못하는데요. 대신 그림판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은 월드가 만들어지시면 그 월드를 사진을 찍으셔서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림판에 붙여놓으면 그 월드를 썸네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냥 그림판을 불러왔는데요. 썸네일은 가로, 세로 256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림판에 제가 미리 맞춰놨지만 보시면 그림판에 끝으로 확 옮기시면 점 같은 게 있어요. 도화지에 그거를 이렇게 줄여주세요. 마우스로 잡고 256까지 가로, 세로 256 맞춰주세요. 자, 이번에는 가로를 맞춰볼까요? 256. 자, 됐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쓰셔도 상관없고, 사진을 불러오셔도 상관없고, 저처럼 뭐, 아무 그림이 없으셔도 상관없고요.